이번 시간에는 이을 성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급 한자에 포함되네요. 글자를 파자 분석해 보면 밭들성 플러스 하나일입니다. 한 사람을 받들며 한 사람을 받든다는 것은 뭐죠? 그 사람의 도움을 준다는 얘기겠죠? 그래서 도울성도 됩니다. 예를 들자면 대시 임금 옆에 항상 받들죠. 도울죠. 임금을 도와줍니다. 사극에 나오는 여인의 몸종. 한 사람을 위해서 받들죠.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. 도울성이 되겠습니다.